있는 앤데요. 잠잘 시간이 어디서 놀아야지. 이 참 보는 내가 다 숨이 차네 그냥. 얘 언제까지 이래요? 와. 현리야 주세요. 결국 지현 씨가 나서서 인형을 뺏어 보는데. 아유 뭐야 그걸 또 놀자고 들이대는 거야. 참 진짜 못 말리겠다. 아니 이런 녀석이 초스피드 취침견이라니 도무지 믿기질 않는데. 지금 찰리가 엄청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3분이면 재울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애를 무슨 3분 만에 어떻게 재워요? 말도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뜯었어. 아이고, 다 뜯었어. 혹시 이루마의 그 키스 더 레인이라는 곡 아세요? 알죠 알죠. 그 곡 틀어주면 3분이면 끝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익숙한 이 멜로디 알죠 알죠 알죠. 너무 유명한 곡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 노래로 찰리를 3분 안에 재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워낙 템포 자체가 느린 곡이니까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 이것도 얌전한 개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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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이텐션에 잘킴이라고는 일도 안 보이는 녀석한테 노래를 들려준들 잠을 잘까 싶은데. 말도 안 돼. 이걸 들으면 잔다고요? 근데 연주가 시작된 지 30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공을 내려놓는 찰리. 어? 잠시 숨을 고르며 음악을 듣는가 싶더니 원래? 걸음이 느려졌어. 어디 가냐? 전과 달리 한결 느려진 걸음걸이하며 아, 말도 안 돼. 움직임도 눈에 띄게 차분해진 게 뭐야? 진짜 졸린 건가? 하품까지? 하품? 아하, 눈이 이렇게 무겁냐. 몸도 나른해지는 것 같고.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와, 좀 전까지 펄펄 날아다니던 어머, 녀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몽사몽. 무슨 최면이라도 걸린 것 마냥 맥을 못 추더니. 어머, 웬 일이야. 어머, 눈 감았어. 눈 감았어, 진짜. 세상에, 대박. 어머. 바닥에 코까지 내는 걸 보니 영락없는 취침모도 맞네, 맞아. 진짜. 어? 어떻게 해? 너무 귀여워. 완전 잠들었어. 지금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귀가 안 움직여. 그렇죠. 걔들은 들리면 귀가 쫑긋. 야, 좀처럼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 공을 던져보자. 아, 몰라 몰라. 아이고 미안 미안. 졸려. 놀랬어? 아, 잘 때는 대박한 건데 안돼. 아유 벌장물 없이. 아,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아니 우리가 눈을 보면서도 안 믿어지네. 그렇게 녀석이 딥 슬립을 이어가던 그때. 뭐야 이거? 엄마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래? 음악이 뚝 끊김과 동시에 슬그머니 눈을 뜨는 찰리. 아 이거 중간 광고인가 본데? 아 음악이 끊겨가지고 깬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맞네 맞아. 광고 영상이 나오면서 연주가 끊기자 시위라도 하듯 못마땅한 얼굴로 다가오는 녀석.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이때 광고 영상이 끝나면서 다시 태블릿 PC에서 익숙한 선율이 흐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서선 또다시 취침 모드에 돌입한다. 아, 자기 자리가 있어. 야, 진짜. 아... Kiss the Rain? 이 음악에 잠드는 게 맞네. 틀어주면? 또 오래 걸리면 5분? 빠르면 정말 3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 발견하셨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어? 진짠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저더라고요. 어, 진짜 신기하면서 귀엽고.